안녕하세요. 제주총각입니다. 오늘은 디자인도 아주 잘 빠졌고 성능까지 좋은 최신형 스팀 청소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죠. 주방이나 화장실 찌든때를 청소할 때 보통 독한 화학세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. 이게 효과는 좋지만 좀 꺼림칙한 게 피부나 환경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세제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한 건 바로 스팀 청소기입니다. 우선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서 리뷰를 하려고 구매했는데요. 기존 스팀 청소기와 별 다를 게 없어서 굳이 리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스팀 청소기는 보통 이런 모양인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. 바로 이 제품인데요. 디자인이 정말 괜찮죠? 이런 제품은 마감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스팀 청소기는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설픈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. 아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죠. 겉으로 보이는 단점은 110V 코드라는 건데요. 돼지코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. 일반 스팀 청소기의 단점은 뭘까요? 바로 일체형이라는 겁니다. 청소기 자체에 물을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좀 무겁기도 하고 물을 넣는 부분이 뜨거워서 화상의 위험도 있죠. 그리고 물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청소를 제대로 하려면 물을 여러 번 채워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물통에서 나오는 스팀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.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인덕션이나 욕실에 있는 유리 칸막이는 손으로 아주 빡빡 밀어서 닦고 싶은데 청소기 노즐이 워낙 작아서 넓은 면을 청소하려면 걸레를 따로 써야 하고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. 스팀 청소기가 참 좋긴 하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죠. 그렇다면 이 제품은 어떨까요? 지금까지 말한 스팀 청소기의 단점을 모두 해결했습니다. 우선 물통이 탈부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260ml 대용량이라 물을 자주 보충할 필요도 없고 물 보충도 아주 편리합니다. 예쁜 손잡이도 달려 있는데요. 본체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으면 됩니다. 그럼 본체를 들고 청소를 하면 될까요? 본체가 작고 가볍긴 하지만 굳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. 연장 튜브가 1.5m로 길어서 노즐만 가볍게 들고 청소를 하면 되고요. 연장 손잡이까지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스팀 장갑입니다. 장갑을 연결해서 스팀으로 때를 아주 빡빡 벗겨낼 수 있는데요. 이게 장갑 형태라 넓은 면뿐만 아니라 굴곡진 부분도 청소가 가능합니다. 스팀이 나오는데 뜨겁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냥 따뜻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말로만 하면 청소가 정말 잘 되는지 확인이 어렵겠죠? 보통 스팀 청소기 출력이 800W에서 1000W 사이인데 이 제품은 출력이 1200W입니다. 스펙만 봐도 청소가 아주 잘 될 것 같죠? 그럼 스팀 청소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유리 칸막이를 청소해 보려고 하는데요.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물때가 잘 끼는지 모르겠습니다. 세면대는 청소를 한번 해서 나름 깨끗한 편인데요. 스팀 청소를 하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네요. 수전이 좀 더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잘한 얼룩도 사라졌습니다. 뜨거운 스팀으로 청소를 해서 살균까지 됐으니 이만하면 나쁘지 않죠? 이 유리 칸막이는 처음에는 아주 투명했는데 물때가 끼면서 항상 이 모양입니다. 스팀 청소로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
제대로 안 되는 느낌인데요. 손 세정제를 한번 바르고 다시 스팀 청소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닦이는 느낌이네요. 한번 청소로 깨끗해지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. 두세 번 정도 해야 예전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청소를 직접 해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보이는데요. 출력이 1200W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. 스팀이 별로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청소도 제대로 되는 느낌이 아닌데요. 아, 제품이 좀 기대 이하입니다. 스팀 장갑은 좋긴 합니다. 아주 깨끗하게 닦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. 단점은 스팀 케이블을 꽂고 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. 힘을 줘서 비틀고 난리를 쳐야 하는데요. 오래 사용하면 연결 부분이 찢어질 것 같네요. 기대를 많이 하고 구매한 제품인데 좀 망삘이 느껴집니다. 디자인이나 제품 형태는 진짜 좋지만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데요. 기대했던 수준의 50%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구매를 도저히 추천할 수가 없네요. 성능만 비교하면 저렴한 이 제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구매 대 실패!